난 이제 너하고 헤어지기 싫어. 너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술도 한 잔씩 마실 수 있고, 너 없으면 내가 얼마나 쓸쓸하겠니? 내가 없는 게 미술은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래. 아니, 그럼 네가 미국 간다고 미술을 네가 안난게 되는 거니? 미수가 날 불편해하는 것 같단 말이야. 저기,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, 미수 생부가 누구니? 어떤 사람이야? 그까짓 게왜 궁금해? 아니, 어떤 사람인데 결혼도 하기 전에 미수를 낳았냐고. 몰라. 나도 다 잊어버렸어. 아이고, 얘, 너도 너지만 수자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니? 너보다도 너희 언니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고. 우리 언니 기가 막혔지. 예, 너 정말 미수 생부가 누군지 말안할 거야? 내가 누구라 그러면 엄마가 알아? 아유. 에휴, 나쁜 기집애. 아유, 그래. 나도 궁금할 거 없다. 아, 어디 가? 졸려서 좀 자려고 그런다. 아우, 이거는 마저 비우고 들어가야지. 아, 빨라, 얘. 나쁜 기집애. 미수야. 미수야. 방문 닫아주세요. 미수야, 너 나한테 이러는 거 너무 당연해. 그래, 내가 얼마나 밉겠어. 그렇지만 미수야, 나너 버린 거 아니야. 니네 엄마한테 맡기고 떠났던 거야. 정말이야, 미수야. 미국으로 가버린 남자 찾으러 가야 해서 그랬던 거야. 내 아버지요? 그런데 남잔 찾고 난 잊어버렸나 보죠? 아니야, 절대로 널 잊은 적 없어. 그 남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, 내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데 3년이나 걸린 거야. 그리고 여기 와서 널 찾았는데 니네 엄마가 널못 데려가게 했어. 못 보냈다고. 니네 엄마가 그냥 널 자기 딸로 키운 거야. 그래서 내가 그냥 갔던 거야. 그렇지만 널한 번도 잊은 적은 없었어. 그런데 왜 오신 거예요? 나이 먹으니까 외롭고 부모 형제도 보고 싶고 사는 것도 고단하고 너도 보고 싶었고 오고 싶었어. 나가주세요. 미수야, 나 절대로 널 잊은 적은 없었어. 아무리 그래도 날 버렸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. 정말이야, 미수야, 정말이야. 나가주시라고요. 현랑, 내일 3시로 약속 잡았다. 무슨 약속이야? 무슨 약속이라니. 그 동부의 김 사장 딸 말이야. 아이고, 현우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요? 약속을 잡겠다고 하셨지, 저한테 시간을 말씀 안 하셨어요. 그랬나? 난또한줄 알았지. 동부 아트 건물에 들어가면 레스토랑이 있대. 거기서 3시에 만나 그랬다. 꼭 만나야 돼요? 너 지난번에 얘기할 땐 별로 반대 안 했잖아. 근데 왜 갑자기 약속이 잡힌 거예요? 전혀 의견 조율도 없이요. 그거는 아버지하고 김 사장님하고 식사를 하셨는데 따님 얘기가 또 나왔대. 그건 널 한번 만났으면 하는 뜻인 것 같아서 엄마가 빨리 약속 잡으라고 했어. 편안하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? 뭐 맞선 개념이 아니고요. 아유, 그래. 그쪽에서도 뭐 결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. 서로 한번 만나보게 하려는 거지. 동부 아트홀에서 공연 기획 일을 한대. 이름은 알고 가야죠. 밥 먹고 내가 간단한 정보를 알려주마.